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쌀머리예요. 오늘은 한 끼 자취가 아니에요. 오늘은 다이어트 한 끼입니다. 지금 제가 살 빼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며칠만 더 고생하면 되거든요. 헬스를 갔다 왔는데 굶지는 말래요, 헬스쌤이. 그래서 대충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 그때 계란장 조림하고 남은 계란, 오늘 계란 두 개. 계란을 물에 넣고, 엄마 안 깨졌지? 안 깨졌지? 불을 켜줍니다. 소금하고 식초 오늘 안 넣을게요. 식초는 이제 만약에 계란이 깨졌을 때 흰자랑 식초 그게 닿으면은 바로 응고가 돼버려요. 달걀의 비밀! 흰자가 막 풀어지지 않고 그냥 깨져도 거기서 바로 응고가 되는. 그리고 간대라고 소금도 넣는데 오늘 소금 패스할게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끓일게요. 냉장고를 보면은, 아이고, 오늘은 내가 샐러리, 오이고추, 샐러리를 먹을 거예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중간중간 한번 굴려가면서 익혀주는 센스. 그러면 노른자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겠죠? 요거는 지금 룸메가 촬영한다고 이렇게 해놨고요. 룸메 방이에요. 룸메가 옆에 있는데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여기는 제 방인데요, 너무 지저분해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파프리카 한 개와 샐러드와 계란 두 개. 이게 오늘 저녁 끝이라고요. 입이 너무 더러워요. 여기는 자주 쓰는 화장품들이 있고요. 대충 나눠놨어요. 포프, 브러쉬 이런 것들 있고, 여긴 클렌징하고 섞여있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왜 또 브러쉬가 여기 있지? 이 팩들. 이거는 잡동산. 이건 쿠션들. 파운데이션. 섀도우들. 기초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품이. 10분이 지났으면 불을 끄고, 찬물. 그래야 껍질이 잘 까지고 계란 노른자에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가운데 씨 뺐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진짜 천천히 먹으니까 이것도 배부른 것 같아요. 편집자님, 뒤에 배경 맛있게라도 해주세요. 난 지금 삼겹살을 먹고 있다. 삼겹살 먹으면서 파프리카님. 파프리카를 쌈장에 찍어 먹고 있는 거야. 좀 약간 완전 찬밥은 아니고 온기가 다 빠진 밥 있잖아요. 쌈장이랑 삼겹살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뭐 맛있고, 삼겹살 먹을 때는 그 샐러리 피클 진짜 강추예요.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기 먹을 때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양파전 피로 끼고 샐러리 진짜 피클 진짜 맛있어. 고기 피클보다 더 맛있어. 배불러. 느낌이 이게 뭔가 반숙. 여러분 이 촉촉한 탱글탱글 보이세요? 오! 제가 10분 안 하고 한 8분 했거든요? 반숙 먹고 싶어서. 행복을 되찾았다.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뒤에 진짜 맛있게 먹방 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엔 제발 먹기를. 안녕.